이번 시간에는 키프림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가져오기를 합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해서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전체 그걸 선택해서 열기를 하고 라이브리에 있는 축구장 트랙을 갖다가 1트랙에 가져옵니다. 먼저 축구공이 날아가는 장면의 키프레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트랙에는 축구공을 갖다 놨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고요. 자, 축구장이 배경이 되고 축구공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골대로 상하에서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 축구공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시간 막대를 왼쪽 제일 처음에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축구공이 처음 날아가기 시작하기 처음의 위치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요점 갖다 놨고요. 그래 놓고 왼쪽에 보면 위치, 스케일, 불투명도 회전 칸 뒤에서 키프레임을 줍니다. 자, 공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간을 좀한 5초쯤 돼서 가다가 스크롤 발리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고 공이 요렇게 날아갑니다. 요 정도 날아가요. 그럼 공이 크기도 줄지요. 줍니다. 줄고 그러면 위치 이 키프림하고 이제 이 날아가면서 이제 회전을 돌립니다. 예. 회전 막대가 놓으면 이래 막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세번 돌면 세번 돌아갑니다. 예. 또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 안 하면은 회전에 이어서 값을 줘도 됩니다. 여기에서 값을 줘도 되고 자 됐지요. 그러면은 저절로 회전, 스케일, 위치, 여기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하지요. 그래 놓고, 스크롤 바를 제일 뒤쪽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축구공을 또 옮깁니다. 옮기가 요쯤 골대 앞에 요 갖다 놓고, 크기를 조절해야 작게 요래 만듭니다. 자그마하게. 작게 만들면, 저절로 키프레임이 생기죠. 위치 키프레임 해가 스케일도 변해시키네. 스케일 키프레임 생기고 이제 회전은 아직 안 해줄 수 있기는 안 오지요. 불투명도도 안 오고. 그러면 여기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 표시가 놓으면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가 이래 하든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몇 바퀴를 돌아가기도. 그러면 나오면은 키프레임이 회전에 생기지요. 근데 공이 멀리 보면 아무래도 희미하게 보이겠지요. 그때는 불투명도에서 이어서 한 60%나 뭐 70%는 이리 줍니다. 주면 좀 약간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불투명도도 이렇습니다. 이걸 재생해 보면 이렇습니다. 공이 쭉 날아갑니다. 해봅시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공이 쭉 올라갑니다. 날아가다 자꾸 작아지죠. 작아지다가 저쪽에서 또 회전해가다 골대 앞에 딱 섭니다. 네. 요런 키프레임이다. 축구공을 이용한 요런 키프레임이 있고요. 여기서 멀리 가까이 가는 것은, 점점 가까이, 점점 멀리,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점점 가까이는, 공이, 속도가 서서히, 천천히 줄어지는 게고, 점점 멀리 가는 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공이 날아가는 키프레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샘플 가글란 벤치 이걸 하나 갖다 놨고요. 이 트랙에 이 트랙에는 낙엽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죠. 자, 이 낙엽을 갖다가, 시간 막대를 제일 왼쪽에 갖다 놓고, 이번 트랙 낙엽을, 크립을 두번 클릭합니다. 두번 클릭해서.
낙엽이 어디서 올 것이냐? 제일 처음에 떨어진 장소부터 합니다. 그럼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저 우쪽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쪽에서 떨어져가지고 연출을 해봅니다. 이쪽에서 왔다 이 거치 딱 이리로 쑥 떨어진 이쪽으로 떨어지는 대각선으로 떨어진 장면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낙엽이 처음에는 크기를 조정해가지고 밖에서 이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열에 해놓고 크기를 조정, 저기 조정해가지고 해놓고 위치에다 키프레임 주고 스케일에 키프레임 주고 회전도 키프레임 줍니다. 키프레임 주고 난 다음에 한 3초 정도의 전후를 해가지고 시간 막대바를 갖다 놓고 이제 이게 의자에 갔다가 의자에 한번 걸치다가 갑니다. 한번 걸치다가지요. 그러면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요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지요. 스케일도 똑같기 때문에 내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은 오면서 한두 바퀴 돌다가 왔다.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세 바퀴로 돌아오다. 의자에 거칠다. 그럼 키프레임이 회전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럼 마우스를 갖다가 조금 1초 뒤로 시간 막대를 갖다 놔놓고 자, 요 위치에서는 똑같이 키프레임을 입니다. 그럼 앞에 키프레임이 있던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회전도 그대로고요. 그러면 위치 키프레임을 찍고 회전의 키프레임을 줍니다. 이렇게 생겼지요. 다음에 시간 막대를 저 뒤로 갖다 놓고 자, 이거를 가는 방향이 이리로 쑥 떨어지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리 빠져나가겠다. 대각선으로 이리 쑥 흘러가겠다. 이랍니다. 그럼 화면을 벗어나겠다. 이러면은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자동으로 위치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스케일이 변했다면은 그래서 크게 앞으로 가시기 좀 커지겠지요. 크게 변했다면은 크게 키프레임이 저 스케일이 생깁니다. 요 내려오면서도 회전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회전을 왼쪽으로 한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왔다 그러면 회전 돌려주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놔버리면은 회전 키프레임이 생기지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 것이다. 여기에서 빙빙 돌면서 의자에 걸치 있다가 술 1미터로 빠지는 장면입니다. 키프레임을 인용한 애니메이션 활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동해 바다에 바닷가에서 해가 뜨는 장면을 갖다가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다 전경을 배경화면으로 둡니다. 두고 그다음에 해를 갖다가 이 포토샵에서 만드는 겁니다. 해를 갖다가 이 트랙에 갖다 놨습니다. 이 트랙에 갖다 놨죠.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 트랙에 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정을 해갖고, 해 상단 부분이 지평선과 접하도록 요래 딱 만들어 놨습니다. 지평선과 접하도록요. 지평선과 접하도록 요래 만들어 놔놓고, 위치 키프레임을 주고, 스케일 키프레임 주고, 불투명도 키프레임 주고, 회전은 안 하겠네. 그건 줄 필요 없고요. 이 해가 어디로 가느냐, 다음에는. 쭉 뜨는 장면입니다. 떠갖고, 한 6초쯤 주시죠, 쯤은. 쭉 올라가면 이걸 어디 둔 다음에는 위치를 올려줍니다. 쭉 올로 해가 뜨겠지요. 이 정도 줍니다. 이 정도 주고 갖고, 여기 뒤로 옮기면 위치가 바뀌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스케일은 똑같은 길에 뭐, 없습니다. 해가. 그러고, 회전도 없고요. 뭐 스케일이 더 커지게 보였다 하는 것도 이거 더 키워주면 되겠지요. 더 키워주면 되겠고요. 자, 그걸 보시죠. 이 프레이 한번 해보시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보면요. 이래 됩니다. 해가 이래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여 밑에 있어야 돼. 이걸 막아주면 됩니다. 지평선에서 막아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확인하고 녹음이다. 녹음하고 일트랙에 있는 배경 바다 전경을 그립을 클릭해 가지고 컨트롤 C를 해 갖고 3트랙을 선택하여 시간 막대가 제일 앞에 가도록 합니다. 그래놓고 컨트롤 V 하면은 1트랙에 있는 바다 전경하고 3트랙의 바다 전경이 똑같이 똑같은 화면 안에 생기지요. 그러면 이 3트랙에 있는 이 클립을 선택하고 디자이너에 들어가 마스크 디자이너를 합니다. 자, 마스크 디자인을 해갖고, 클릭해갖고, 보면, 마스크에 보면 이게 사각 있죠. 사각을 하면 요런 사각, 이 마스크, 그게 생기지요. 요거를 갖다가, 밑을 내려주는데,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를 체크한 것을 지우고 있어. 지우야 자기가 마음대로 가로세로를 조정하기 할수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갖고 전체 선택하고 밑을 쭉 내려줍니다. 쭉 내려 지평선에 딱 맞춰면 돼. 끊티 요요 맞춰가 해가 쭉 요요 맞춰갖고 상단이 지평선하고 맞춰갖고 자 그러면 밑에 요것만 보인다 이말 아닙니까? 요 밑에 그 마스크에나 요것만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응? 요것만 보이기 뒤에 해가 가리지가 있습니다. 요 상단 마스크 위에 올라가면 해가 쭉 올라가면은 이 지질로 해가 나타나겠지요. 자, 그래놓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해가 보이시다. 해가 쑥 올라가지요. 쑥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뜨는 장면을 장면의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을 이용해 활용해 보았습니다.